미국의 제재로 우리나라 은행에 이란 자금 9조 원가량이 동결돼 있었는데 이 돈을 풀기로 미국과 이란이 전격 합의했습니다. 이란에 구금된 미국인의 석방 조건이 달렸습니다. 이유진 기자입니다. 2015년 이란 출장 중 붙잡힌 미국인 시아마크 나마지. 스파이로 지목돼 8년간 수감 생활을 해왔습니다. I spent months caged in a solitary cell that was the size of a closet. Sleeping on the floor, being fed like a dog from under the door. 테헤란 교도소에 구금 중이던 이란계 미국인은 모두 5명. 미 백악관은 오랜 협상을 벌인 결과 이란이 이들을 가택 연금으로 석방했다고 밝혔습니다. 그 대가로 미국은 한국에 동결돼 있던 이란 자금을 풀어주기로 했습니다. The monies can only be used for humanitarian purposes, which, as you know, is permitted under our sanctions. 미국이 핵 개발을 이유로 이란을 제재하면서 2019년부터 한국 시중은행에는 약 9조 2천억 원 규모의 이란 석유 대금이 묶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이란 당국은 오늘 8조 원가량이 스위스 은행으로 송금됐다고 밝혔습니다. 우리 정부나 은행 당국은 외교 문제라 자금 이동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지난 4년여간 경색됐던 이란과의 관계 개선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. TV조선 이유진입니다.